약부터 드셔야 돼요. 약 드시고 말해야죠. 그다음 몇 가지 대처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마 표로 나올 것 같은데요. 방금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신체 활동량을 무조건 늘리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실외에서 운동하는 건 괜찮죠. 근데 요즘 실외에서 뭐 사람들하고 거리도 있는데 일부러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굳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. 한 2m 이상 거리를 두시면 뛰어라. 되고요.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건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다음에 나트륨을 요즘 많이 드시는 편이 있어요. 집에서 간편식으로 라면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끓여 드시는 경우가 있죠. 그런 것보다는 생선과 채소를 갈 섭취를 늘리시는 게 좋고요. 또 집에서 그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낮밤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. 맞아요. 그 정상적인 수면 습관이 흔들리게 되면은 혈압 조절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감염력에도 문제, 그 면역력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또 낮밤이 바뀌다 보니까 약 복용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주의하셔야 됐고요. 방금 전에 또 교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요즘 안심병원이라는 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안심병원에 가시면은 호흡기, 기침가래나 이런 그 콧물이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일반 환자들 분리해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. 이 안심병원을 그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꼭 방문하셔서 다른 분의 피해도 없고 본인도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질환자를 분리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국민 안심병원제도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. 이참에 우리 집 근처에는 어디에 있나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있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흡기 질환 아니신 분들이 병원 갈라치면 요즘 겁이 나는 게 사실이라서 조금 나요. 전화 처방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하면 병원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, 교수님. 사회 전반의 경기가 위축되지만 병원 경기도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. 오시는 환자분들이 무서워서 병원 못 오시겠다고 전화로 많이 상담을 하시는데요. 다행히 정부 당국에서 전화 처방하고 전화 상담을 인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혈압, 당뇨병, 뭐 다른 질병 없이 단순하게 평소 조절이 잘 되시는 이런 환자분은 그냥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주치 있으니까 상의하시고 약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요. 제일 걱정하시는 게 병원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, 나 무섭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.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그 질병 추세로 봐서는 좀 안심하고 다니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. 대신에 조심은 하셔야겠죠. 되도록이면 자가 차량을 이용하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.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마스크를 제대로 차시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손입니다. 손이 뭘 만지고 나면은 이 손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. 여기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를 눈, 코, 입을 만질 때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다른 뭐 이런 걸 의자를 만진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손만 잘 씻고 손에 만약에 씻을 도구가 없다면 티슈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깨끗하게 눈이 가려우면 닦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병원에 가시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. 그 손으로 이제 코 만지고 눈 만지고 이럴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손 씻기는 정말 거듭해서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뭐 전화 상담도 요즘은 이제 가능하게 열려 있긴 한데 내가 이제 관리해온 만성 질환이 평소와 다름없다 이런 상태라면 괜찮지만은 부득이하게 전문의를 직접 만나서 상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있죠. 같아요. 네. 아마 이 고혈압 중에서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어떤 상태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. 어떤 경우인지 좀 짚어주세요. 고혈압 환자분이 본래 숨어있는 심근경색증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상당히 이런 그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평소에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의 그 동맥경화가 더 순간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서 고지혈증 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. 네. 또한 폐렴에 안 걸리도록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생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특징적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열도 나고 기침도 있지만 이 숨이 가쁘면 호흡이 좀 이렇게 답답해지고 이런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있는데 이게 또 심근경색증에도 비슷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네. 이게 좀 간별점이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는 뭐 10분 내
1, 20분에 대부분 해결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 오랜 기간 좀 지속이 되죠. 또 네. 증상 양상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의심될 때 특히 고혈압을 계속 갖고 계셨던 이런 분들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심근경색이 악화돼서 그럴 수 있고 또 두 개가 네.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이런 경우는 빨리 의료진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정리해보자면 이제 고혈압과 함께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꼭 정기 검진과 함께 약 처방을 받으셔야겠고요. 아울러서 폐렴이라든지 독감 예방 주사도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다음 조심해야 되는 기저 질환으로 넘어가 볼게요.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당뇨병이 나왔습니다, 오 교수님. 네. 고혈압 못지않게 당뇨병 환자들도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사망률도 높아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. 근데 본래 당뇨 자체는 조절이 잘 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당뇨병 자체가 조절이 혈당 조절이 안 될 경우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. 뭐 T 림파구, B 림파구와 같은 이런 그 면역 세포들이 작용을 잘 못하고요. 최근 국내 보고에 의하면은 우리 자연 그 살해 세포, 그 NK 셀, 내추럴 킬러 셀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 또 우리가 그 호증구라 그래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이상한 그 세균이나 들어온 걸 이걸 잘 잡아서 없애주는 호증 그 다음에 대식세포 이런 다양한 세포들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고 또 그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발휘를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당뇨병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혈당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만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 혈당 조절이 굉장히 굉장히 또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오 교수님께서 굉장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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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하다고 하실 때는 네. 정말 관리가 힘들고 좀 까다롭기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. 당뇨가 이제 무서운 게 관리가 어려우면서 합병증이 많아서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특히 더 조심하면 좋을까요? 예, 그것도 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무래도 그 생활 습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식사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 그 약 처방이나 약을 먹는 시간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피해야겠죠. 뭐 흰쌀밥보다는 잡곡 형태가 나올 것 같고요. 흰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 형태가 그 나을 것 같고요. 또 운동량이 아무래도 뭐 줄어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음식을 제때 안 드시고 하면 가끔 저혈당 증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간식을 좀 그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다행히 요즘 약들의 저혈당 증상을 일으키는 약들이 많이 옛날보다 사라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지만 혹시나 증상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약배공과 또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십시오. 혈당 조절이 굉장히 면역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. 그다음에 근육 운동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당 조절이나 이런 데는 적당한 근육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그 좋고 하체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꼭 챙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저희